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거둔 순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KB, 신한, 농협, 우리 등 10개 금융지주사가 거둔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12조 4,0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은행 순이익이 전체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고 보험사와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의 순이익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금융투자는 수수료 수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주요 사업 부문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 유도하고 잠재 리스크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